들어와 주세요. 어, 부럽다. 예. 우리보다 네, 일찍 오신 분이야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어디가 네. 많이 불편하셨어요? 아, 저는 예. 그 손목 저림이 심한데요. 네. 이 통증이 시작한 건 한 3, 4년 정도 됐어요. 아.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니까 아기 옷도 뭐 세탁기 안 돌리고 손빨래 하고 또 저희 친정 부모님 아버지께서 4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을 모시고 있거든요, 지금. 그러니까 이제 환자 옷들이니까 손빨래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집안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 근래는 더 심해졌는데 특히 이제 손목 통증이 저림 현상이 안쪽으로 있고 네. 이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저림 현상이 있어요. 일단 제가 렉을 좀 보고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손목이랑 목이. 자, 손 저림 환자분이십니다. 여성분들 네.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, 그렇죠? 손가락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엄지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, 네.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이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아픈 경우는요,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아요. 제가 맥을 본 이유는 이분이 혈관계에서 오는 질환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써서 이 운동계에서 오는 질환인지를 일단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맥을 본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운동계 질환이 맞습니다.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동작 한번 해보세요. 자, 손등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보세요. 이 상태에서 따라해보세요. 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압력을 주면 한 1분 정도 있는 시간 이내에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1분 어떠세요? 안 걸렸는데 바로 통증이 오른쪽으로 바로 아, 그러시죠? 그러시면은 정말로 확실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실 마우스 많이 쓰고 왜 게임 많이 하는 맞아.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걸린다고 맞아. 들었는데 아닌가요?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사실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대부분이 90% 이상이 40대 이후에 주부들에서 많이 생깁니다. 아, 집안일 때문에? 왜 그럴까요? 네, 맞습니다. 집안일. 집안일이에요. 그래서 이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손목 주위에 근육들이 경직되겠죠. 근육들이. 경직이 되면서 근육 속에 들어있는 이 신경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런 통증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. 손에 뼈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? 10개. 적당히 있겠죠? 예, 네. 적당히 있습니다. 예. 가서 맞습니까? 손은요, 예. 총 27개의 뼈로 구성되어 예. 있어요. 그리고 거기다가 뭐 근육, 인대, 신경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손에 특정 부위 통증이 있는 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환자분 같이 저림 부위를 보고서도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